한여름 잘 지내던 금붕어와 잉어, 겨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 이게 뭐야? 뭐 죽은 건가요? 왜 배를 위로 하고 있지? 사람처럼 누워 자는 물고기인가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물고기가 죽은 걸까요? 우리 한번. 네. 아, 죽은 건 아니네요. 네. 그냥 다행입니다. 아, 죽은 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누워 자듯이 그렇게 배를 위로 하고 누워 있었네요. 다행입니다. 네, 나머지 고기들은, 네, 잉어들은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네,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자, 옆에는 얼음들이 쭉 얼어 있고요. 아주 움직임이 적습니다. 이거 다리 밑인데요. 약 깊이는 지금 한 80cm에서 1m 정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바닥에 가만히 있네요. 움직임이 적습니다. 네, 한낮 기온 영하 4도, 한밤중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자, 얼음 밑으로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쪽에선 잘 알 수 없으니까, 네, 수중으로 카메라를 내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있는 것 같네요. 잉어는 모여 있고 금붕어는 흩어져 있네요. 금붕어는 주로 수초 사이에서 지내고 잉어는 다리 밑에서 이렇게 모여 있네요. 수온이 내려가면 먹이 활동을 멈추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겨울을 납니다. 이곳은 수련이 자라는 곳인데요. 한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봄이 와서 예쁜 잎과 꽃을 보고 싶네요.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기 누워 자는 물고기가 보이네요. 물고기가 한겨울을 날려면 연못 깊이가 중요합니다. 이곳은 중부 지방이니까 최대 얼음 두께가 30cm까지 언다고 보면 최소한 연못 깊이는 7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는 얼음이 20cm까지 얼었었습니다. 지역마다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기후 환경에 맞게 연못 깊이를 조절하면 될 듯 합니다. 저는 평균 80cm 정도 되도록 연못을 설계하였습니다. 잉어와 금붕어가 한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이곳 잉어와 금붕어는 세 번째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겨울을 나면서 얼어 죽은 물고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폭풍 성장하고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금붕어는 이곳에서 3년 동안 한 20cm 이상 자랐고요. 잉어는 40에서 한 50cm 이상 자랐습니다. 코이의 법칙이 실감납니다.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실감납니다. 2년째부터는 서너 마리씩 새로운 개체가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잉어보다는 금붕어가 번식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한겨울 황량한 연못 안에서 겨울을 나는 금붕어와 잉어 참 대견스럽네요. 이제는 연못이 퐁퐁 얼었습니다. 들어가도. 네, 연못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꽉꽉 얼었어요. 네, 입수구 쪽도 다 얼었고요. 어디 빈틈만 없습니다. 지금 예 보이네요. 예. 금붕어가 보이네요. 어느 말에서 훔치고 있네요. 예, 이제 늦가을. 잉어들은 어떻게 이제 월동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람은 불고 있고, 예, 기온은 지금 예, 1도입니다. 1도. 1도인데. 예, 아직까지 예, 연못물은 얼지 않았어요. 얼지 않았고 잉어들은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을꽃들이 예, 연못 주위에 가을꽃들이 피고 있고요. 예, 더 추워지면 이제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죠.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얼음이 20cm까지 얼었는데도 예, 멀쩡했어요. 폭풍 성장하는 잉어들.
자, 비교가 됩니까? 3년 만에 그만했던 금붕어가 아, 이 차이는 진짜 말할 수가 없네요. 와, 정말 잘생겼습니다. 대량 난감입니다. 아침에 염문물을 켜놓는 거를 지금 끄는 것을 잊고 갔어요. 그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바닥에 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